저 말고도 예. 모든 분들이 너무나 다 공감하고 있는 사실인데 예. 저는 마이크를 가깝게 인명, 되고 예, 저는 좀 인명을 존중해주고 생명에 대한 존중을 바라는 것이죠.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것은 하나도 미안함이 없는 거에 대해서 조금 많이 불편합니다. 아마 그날 시위에 참여했던 뭐 경찰 측이든 시민 측이든 가장 큰 부상을 입은 사람이 아마 저희 아버지실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아무런 사법 처리, 사법적인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해서 그 부분을 답답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청문회까지 요청드렸던 거고요. 근데 계속 뭐 폭력 시위다 어떻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걸 듣고 이게가 조금 황당했습니다. 그리고 저 가림막 뒤에 계신 두 분 경장님들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본인 부모님들이 아시면 안 되니까 가림막을 가려놨다고 가림막을 요청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만큼 부모님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저나 저희 가족들 제 동생들이 저희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할지 누워 계신 아버지 맨날 보고 있어야 되는 거 어떻게 생각할지 그거를 한번 감안해 주시고 거짓말 같은 거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